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 홍보광고학과 김도윤입니다. 홍보광고학과는 홍보와 광고를 배우는 곳입니다. 한 브랜드에 어떤 이미지를 부여할지 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매체를 활용할지 또 어떤 커뮤니케이션 이벤트를 진행할지 등을 기획합니다. 때문에 협업과 창의성, 논리성까지 두루 필요한 전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캠페인, 설득, 커뮤니케이션, 소셜미디어 및 언론 등에 관심이 있는 학생의 지원을 추천합니다. 홍보광고학과 졸업 후에는 홍보대행사나 광고대행사의 기획자, 카피라이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이 되거나 일반 기업의 브랜드 매니저, 홍보팀, 마케팅팀으로 소속될 수 있으며 마케팅 컨설턴트, 이벤트 플래너, 디지털 콘텐츠 기획자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학생부 종합전역으로 입학해서 제가 고교 시절 했던 활동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활동은 학생의 홍보부 활동입니다. 역사가 긴 편인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특이하게도 오랜 시간 한 번도 학교 홍보 영상이 만들어진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학생회에서 학교 최초로 홍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 외에도 매년 독특한 컨셉의 축제와 이벤트들을 기획했고 환경 미화 관련 공익 캠페인, 교장 선생님과의 간담회, 학교 최초 공식 SNS 페이지 개설, 모니터링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실제 홍보 대행사에서 진행하는 브랜딩과도 어느 정도 유사했기 때문에 큰 장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환경 미화를 위한 공익 캠페인, 광고에 등장하는 시각 효과가 주는 심리적 영향에 관한 영어 보고서 작성 등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11방학 때 제가 했던 활동들을 간단히 5가지 정도로 추려보았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 일주일 전부터는 자기소개서 작성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담임선생님의 지도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일종의 추가 자료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인의 학생부를 토대로 거짓 없이 쓰되 학생부에 드러나지 않은 제 경험과 탐색의 과정, 배운 점, 느낀 점과 같이 저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인 자기소개서 쓰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은 1차 합격자 발표가 난 후에 준비했지만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지원 학과와 진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로와 전공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들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학생부 내용을 숙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학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왔는지 되돌아보며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